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평면 옥현리에 좀 나와 있고요. 오늘 오랜만에 1억대 중반대 그 농가주택이죠. 농가주택 폐가. 오랜만에 폐가 하나 나왔습니다. 1억대 중반에 굉장히 오래된 농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.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단층 주택입니다. 주택이고 주변은 뭐 소규모 이렇게 원주민 마을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. 조성이 돼 있고. 바로 저기 앞에는 이제 2차선 도로 붙어 있고요. 약 한 2차선 도로에서 한 뭐 200m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경우기가 오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찍을게요. 네, 이제 지나갔습니다. 이게 또 시골에 또 이게 또 그렇죠? 그런 거죠. 자,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주변은 뭐 그냥 조용한 그냥 시골 마을입니다. 시골 마을에 있고요. 전체적으로 지형은 뭐 평탄이라고 보시면 되고, 집들이 뭐 거의 뭐 몇 채 없습니다. 몇 채 없고요. 뒤쪽으로 한 두세 채 정도 보이고, 저쪽은 이제 더 들어가면 자 외지인들로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가 좀 있고, 요 초입에는 다 이런 농가주택, 좀 허름한 농가주택이 한 세 채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네,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요 도로 보십시오. 예, 4m 도로 아스콘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군에서 다 이렇게 포장을 해준 예, 그런 도로입니다.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진입하시면 돼요. 제 차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하시면 되고요. 요 나무가 지금 은행나무인데 요 밑에 은행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냄새가 좀 나네요. 은행 냄새가. 예,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굉장히 조용하고 정말 옛날에 그 우리 이제 예, 할머니 할아버지 예, 딱 그 느낌입니다. 그냥 그 느낌이고 뒤에 또 야산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주변에 뭐 철탑은 보이지 않고요. 아마 반경 한 500에서 1km 정도 사이에는 아마도 축사가 있을 겁니다. 근데 네, 냄새는 뭐 전혀 나지 않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좀 먼저 좀 둘러봤는데 워낙 그 상태가 안 좋아요. 폐가고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지붕 공사는 또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. 네,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외부하고 내부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지금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지 밤이 오면 엄청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. 네,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어쨌든 메인도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요 좌측에 주차하시면 됩니다. 예, 네, 그럼 정확한 경계는 한번 측량을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쪽에 좌측에 이제 안쪽 집으로 들어가는 네, 진입로가 이렇게 이제 현황도로죠. 현황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우측에 저기 가로등 쪽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. 이렇게. 요렇게 되거나 이쪽 도로를 내가 어느 정도 내 땅이 좀 먹었을 확률이 좀 있어요. 네, 바로 요 주택이고요. 저 방 쪽은 아무래도 좀 우풍이 좀 있어가지고 벽돌로 외장을 좀 마감을 나중에 하신 것 같아요.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 좀 막아놓으셨고, 그리고 요쪽은 뭐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. 여기 지금 석가래도 이렇게 보면 뭐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. 다 좀 흙 같은 것만 볕집이랑 흙만 좀 털어내면 될 것 같아요. 나무 자체는 기둥은 뭐 이렇게 집안이 내려앉거나 그러진 않았네요. 그래도 자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. 좌측 경계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예전에 그냥 이렇게 요 지금 뭐 쌓여져 있잖아요. 근데 지적상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마당이죠. 마당인데 뭐 이렇게 건축 자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. 뭘 좀 하시다가 스탑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. 예, 땅 모양은 좋아요. 땅 모양은 생각보다 좋습니다. 거의 뭐 약간 정방향 토지로 땅 모양은 옛날 집 치고는 땅 모양이 좋고요. 건축 자재가 좀 널브러져 있는 것 좀 보기가 좀 그렇고, 뭐 이쪽이 이제 거의 텃밭을 굉장히 넓게 쓰셨죠. 네, 넓게 쓰셨고요.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냥 마당으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풀이 이제 파릇파릇하게 또 올라오네. 여기는 뭐 최근까지 좀 닭을 키우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닭은 없어요. 닭장으로 좀 쓰셨던 것 같고요. 네, 그렇네. 풀들이 이제 개나리고 뭐든지 살살 올라오네요. 네, 뭐 이렇습니다. 이런 상태고, 자 주택의 외관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그렇죠. 근데 지붕은 공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지붕은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자 이렇게 돼 있네요. 마당 이렇게 돼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꾸미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. 아우 뭐 전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보시면 좀 다 다시 해야 되겠죠? 네,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우측 여기가
뭐 창고로 그냥 쓰셨던 부분 같고 시멘트 벽돌 그대로 노출돼 있고 자 천장이 중요하니까 대드포 석가래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털어내면 예, 기둥도 좀 다 이렇게 돼 있고 네,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쪽도 예, 여기도 좀 창고로 쓰셨던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뭘 또 이렇게 막 자재 같은 거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 깨도 지금 수확하셔가지고 여기다 좀 쌓아 놓으셨는데 예. 예, 그냥 그대로만 놨다 놓으셨고 자 이쪽이 이제 대문입니다 정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은 뭐 예. 바닥 난방은 안 돼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도 아주 무서워요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무섭죠 예, 그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리모델링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버스 시간표 이렇게 다 해 놓으시고 아, 또 장점이 바로 아까 그 2m 아, 2차선 도로 앞에 2차선 도로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시내 왔다 갔다 하기도 시간표만 잘 맞추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. 예, 도보거리 다 이용 되니까 요 부분이 이제 예, 거실 겸 이제 주방이죠. 주방 이렇게 돼 있고요. 우측이 이제 방. 방이 굉장히 넓네요. 예. 굉장히 넓고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다락방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명을 한번 켜 볼게요 여기가 네, 이렇게 보시면 다락방으로 쓰셔도 되고 그냥 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쓸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이 굉장히 넓고요 굉장히 단촐하죠 네, 굉장히 단촐하게 돼 있습니다 네, 좀 뭔가 좀 싸늘한 느낌이 네.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분위기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아궁이도 있고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, 여기도 외장은 좀 주거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외장을 그래도 벽돌로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지평면 5켠리에 소재하는 1억 중반대 예, 농가주택 폐가죠 폐가 굉장히 오래된 9억 소개시켜 드렸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붕 공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예, 벽체랑 천정 이런 것만 좀 털어내시고 기둥이랑 석가래 뭐 대드포 다 살리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면 굉장히 옛 어떤 그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진입로 너무 좋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뭐 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반적으로 평탄지고요 버스 정장도 바로 앞에 있고 지평 면수재지도 뭐 차량 10분이 채 안 걸리고 하니까 여러모로 저렴한 금액으로 세컨하우스 마련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, 하지만 오시면 이제 측량은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.